그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탈삼진에 대한 뭐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우승은 뭐 당연한 거고요.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신인 때부터 목표였던 것 같아요. 탈삼진 타이틀을 한번 따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. 탈삼진 하나만 좀 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닝도 많이 던지고 싶고 뭐 작년처럼 많은 승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탈삼진에 대한 뭐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뭐 프로 와서 정말 우승을 두 번 했지만 뭐 그것도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뭐 고등학교 때 뭐 청소년 대표팀에 나가서 정말 쿠바라는 나라에서 정말 팀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저희 대표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우승을 했다는 게 제 인생에서는 뭐 가장 좀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2009년도 10년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뭐 11년도 12년도에는 좀 어깨 부상도 있고 저 개인적인 뭐 그런 부진 때문에 좀 많은 성적을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게 뭐 지금 현재까지 야구하면서도 가장 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뭐 그 시기를 잘 이겨내서 지금 뭐 현재까지 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아무래도 뭐 가족들의 응원이나 뭐 그런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뭐 제 스스로도 좀 많이 힘이 났었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그라운드에 뭐 꼭 서고 싶다는 그런 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예, 끝났습니다. 아, 네, 그래요. 예. 아이고, 아예 아닙니다.